네, 어제 빅히트가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 오늘도 장중에 주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그쵸. 지난달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명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변경이 될 겁니다. 네.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될 텐데, 이 그쵸. 내용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빅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빅히트가 이타카홀딩스라는 미국의 종합 멀티 엔터에 관련되어 있는 지주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여러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이,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빅히트에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 플랫폼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팬 미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빅히트 아래로 다수의 아티스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아티스트들의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거기에다 접목시킨다면 매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빅히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 네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네이버 플랫폼, 카카오 플랫폼, 넷플릭스 플랫폼처럼 뭔가 트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빅히트라는 기업은 엔터 기업만으로 치부를 하기에는 이 플랫폼, 엔터에 관련된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의사소통 같은 창구가 될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빅히트에 대한 관심도나 이 평가가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빅히트가 이제 엔터주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명승부사님, 어쨌든 빅히트가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이것도 좋게 해석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빅히트도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엔터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사가 변화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자본으로 돈을 번 걸로 새로운 투자를 해서 그니까요. 방탄소년단 군대 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것도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쵸. 야, 같은 입장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성장주로서 성장하는 기간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저도 상당히 오늘 빅히트는 좀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빅히트에 사실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빅히트 그럼 지금 사야 돼요? 이런 이야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규 대표님부터. 빅히트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기노업으로 보신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명승사님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나 빅히트 같은 게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늦지 않았죠.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산 것처럼 그런 좋은 기업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 전략은 좀 분할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앞으로 플랫폼화, 기업화 될 거니까 그 수혜를 충분히 누리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브를 되겠죠. 하이브의 주주가 되시는 건데. 자, 근데 또 걱정인 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자, IPO 초반에 상장하고 나서,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해결책을 좀 주실 수 있을지, 이재규 대표님 좀 알려주실래요? 상장 초반에 너무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급하게 진입을 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물려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뾰족한 해답을 드리기보다는 빅히트라는 종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적당히 조절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에서 2차 매수나 3차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너무 많이 채우지 않는 것이 그쵸. 제가 시청자분들께는 좀 드릴 수 있는 코멘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